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노인들이나 여성용들이 탈수 있을 만한 그런 스쿠터 류들 좀 봐드립니다. 뭐 얘들은 뭐 3단으로 재미있어 타고 놀고 있네요. 뭐 할리 스쿠터 세 발짜리 이런 거 타고 놀고 있고,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중국에서 넘어오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부품 뛰면 우리나라로도 부품 나가리 되기 때문에 중국 애들 부품 대줄 때까지는 부품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런 건데, 배터리 들어있고, 바퀴 두개 들어있고, 샤프트 하나 들어있고, 쇼버 하나 들어있고, 앞쇼버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는 산발이 3000W네요. 배터리가 없는 거, 없는 것도 많이 팔거든요, 중국 애들 거. 그래 보시면 되고, 물받이 많이 있고, 뭐, 요런 것도 있고요. 자, 어디로 들어오시냐?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거 본인이 뭐 중국발이 그 뜯어 파는데 당신한테 또 똑같은 걸 판다 좀 내려달라 그러면 바로 내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거이기 때문에. 자, 관세 배송비 별도고 중국에서 부품 대줄 때까지는 치다까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동 스쿠터 제작 포크, 아니 어디로 들어가요? 전동 스쿠터 말고요, 노인 전동차 여기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www.당진아재.com에 들어오셔가지고, 노인전동차.com에 들어오셔가지고, 밑에다가 댓글에다 링크를 덜어 놓을게요. 그 다음 노인 여성 스쿠터 노인 카트 여기 들어가 봅시다. 여기 여성 노인 스쿠터 노인 카트, 이렇게 여기 노인 스쿠터 노인 카트 여기 들어가 보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요거 밑에 거, 이게 노인하고 여성들이 탈 만한 것들입니다. 많이 있죠, 이렇게. 자, 일단은 어떤 거, 이거 노인 스쿠터 한번 볼게요. 노인 스쿠터입니다. 바퀴가 크면 좋다 그랬죠. 노인 스쿠터가 그냥 바퀴 크면 좋아요. 어차피 다 중국에서 수입돼서 파는 거기 때문에 바퀴 크면 좋고, 별거 없어요. 바퀴가 크면 좋아요. 그다음에 짐실을 한두 개 있고, 언덕 잘 올라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2인용이네요. 시동 켜고 당기면 앞으로 가고, 얘들은 전압 높고 힘 좋고, 그러면 됩니다. 노인 스쿠터, 노인 전동 스쿠터. 뭐 휠체어 이런 거는 뭐 의료기로 분류되니까 치우고, 그냥 노인 스쿠터, 노인 전기 스쿠터 이래 보시면 됩니다. 노인 카트, 여성용 카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볼트 짜리가 제일 세요. 이거 이런 거 제가 사면 48안 삽니다. 저는 60볼트에 무조건 20A 이상, 배터리는 무조건 짱짱하게 들어가야 되고, 60볼트, 60볼트 되면 아 이거 좀 세구나. 이런 거는 36볼트, 48볼트 이딴 거 사는 거 아닙니다. 60볼트, 30A 이런 거 배터리 사고 리튬 사야 됩니다. 그다음 60볼트. 근데 불 나면 이게 좋다기 때문에 좀 내가 좀 무거워 된다 납산 사십시오. 납산이 좀덜불 나니까. 그러고 충전은 바깥에서 안전한 데서 무조건 하셔야. 이번에 지하 주차장 불 나는 거 봤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당에서 하는데 뭐 상관없어. 이런 사람한테 사가면 됩니다. 제가 사가면 60볼트 이렇게 2인승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네요. 2인승으로 해가지고 1인승, 2인승 있지만 2인승이 낫겠다. 60볼트 괜찮네. 언덕을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언덕은 좀 뒤에 뭐다 자세하게 좀 나오면 나중에 봐드릴게요.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로 추가로 더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뭐 노인 스쿠터, 노인들이 탈 만한 차량들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노인 전동수 관세하고 배송비는 수입하는 뭐 컨테이너 넣는 비용하고, 관세는 별도입니다. 관세는 구입가 20% 별도고, 60볼트네. 이런 거 60볼트 무조건 사야 돼요. 60볼트, 최소 48볼트, 60볼트 20A 오토매틱. 자, 이건 짐칸 사이즈하고 이런 거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번역이 안 됐냐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런 거 필요한 건데, 얘 48볼트 아니야?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괜찮죠. 2인승으로 탈수 있고, 중국에서 부품 대줄 때까지는 수리나 동네 가면 이런 수리점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중국에서 부품을 받아들일게요. 근데 중국에서 부품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굴러만 가게 고쳐야 돼요. 국내 애들도 똑같아요. 중국에서 받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좀 지나온 부품 따가리 되면, 중국에서 나가리 되면 애들도 부품이 없어요. 그럼 다르게 고쳐야 돼요. 그걸 이제 변형해서 잘 고칠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을 잘 보는 거죠. 그죠? 쇼바바리가 괜찮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말고 성능 말고 성능이 어떠냐. 손 놓으면 자동으로 서야 되는데 막 앞으로 가노. 48볼트잖아요. 아까 거보다 삐리합니다. 사지 마십시오. 자, 이래 넘어가면 이제 좀 쓰레기들 나오죠.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뭐 이렇게 옵션 잡아가지고 제일 비싼 거 눌러 뭐한 80만 원 이래 되죠.
이런 것들은 딱 봐도 36볼트 10암페어짜리 평지에서 왔다 갔다 가라는 건 돼요. 언덕 절대 안 되고 어디 언덕 탈 생각 죽어도 하지 말고 그냥 사부작 사부작 그냥 그러고 계기판 이런 것도 다 바꾸매가 이 집 부품 없으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싼 가격에 싼 가격 이거는 이제 언덕 좀 올라간다 그러는데 싼 가격에 2000원더라서 올라갈 것도 같아요. 근데 이 싼 가격에 사기 때문에 굳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가격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건이라는 건. 자, 그다음 제끼입시다. 하나 요런 전동차. 야, 이게 엔진입니다. 엔진 제가 내릴게요. 이거는 엔진 차가 빨리 올라갔는데 한번 볼게요. 요런 거 이제 전동으로 된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 이제 전동으로 된 것들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 엔진으로 된 것도 있고 전동으로 된 것도 있고 납선 배터리 들어서 전동으로 된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사시면 돼요. 노인들은 촌동 내에서 막 차가 많이 안 다녀. 그냥 농길만 왔다 갔다 그럴 거야. 비 오는데 삽 들고. 정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 하나 사주면 마티즈보다 작다고 보시면 돼요. 됐고 아줌마 됐고요. 이거 그만 팔고 자, 내려갑시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자 내려갑시다. 뭐 이런 뭐 발로 실어서 하는 노인 3륜 스쿠터 이런 건 안 쓰겠죠. 힘드니까. 그리고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거 너무 많이 파는데 36볼트 쓰레기, 48볼트 중 쓰레기, 아 60볼트 아니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평지에서는 왔다 갔다 그래도 돼. 뭐 그렇게 언덕이 없어. 그러면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충전할 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인 전동 스쿠터 중국에서 부품 갖다 줄 때까지만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국내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보다는 나는 이런 거 사고 싶어요. 그냥 묵직하잖아. 묵직하고 바퀴 크고 멋지잖아요. 좋잖아요. 스쿠터인데 사륜을 해서 노인 안 자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건데 이제 납산 배터리는 불이 좀 덜 나고 리튬 배터리는 가볍고 효율이 좋고 멋진데 불이 조금 날 수 있는 그런 좀 찝찝한 게 있죠. 근데 그 650W 좀 뭐다 출력이 좀 약해요. 60볼트에 650W. 근데 한번 영상이 하나 있겠죠. 오 그래 와꾸 쬐주네. 이런 와꾸가 좀 좋은 와꾸예요. 수리하기는 좀 짜증나도 이런 와꾸가 사람을 안착시켰을 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죠. 스쿠터인데 발 4개 달아놓은 거야.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60볼트잖아요. 60볼트라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스쿠터로 갔으면 자빠졌습니다. 자빠링 언덕도 찌릭찌릭찌릭 해갖고 올라가네요. 그래 이런 거 해야지. 완전 노인차 같은 거 삐리한 거 딱 노인 냄새 풀풀 나는 그런 거 타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딱 까리 하잖아 그냥. 아 괜찮다. 젊은 사람 타고 다녀. 이건 내가 타고 다녀야 되겠다 동네에서. 60볼트로 배터리 봐봐요. 32A 650W 와트 수를 큰 걸 하세요. 그 다음에 색깔은 좀 밝은 거 하세요. 좀 칙칙한 거 하지 말고 때타도 좀 닦아서. 그 다음 650W 20A 어차피 기어가 말려있기 때문에 언덕 같은 거는 좀 올라갈 겁니다.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사주려면 요래 까리한 거 좀 사주라고. 삐리한 거 사주지 말고. 어차피 얘들도 이렇게 오면 다 중국에서 수입해갖고 그냥 스티커 발라 파는 거거든 국내 애들도. 그러니까 얘들 중국에서 부품 띄면 씨발 나 부품 없으니까 못 고친다 이러고 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사가지고 제가 중국에다 부품 물어봐 드릴게요. 부품 줄 수 있는지. 그럼 동네 두고 와갖고 사설업체 고치고 사설업체에서 못 고쳐준다고 깨끗거리면 들고 오십시오. 들고 오시면 제가 공인비에 뭐 한 몇십만 원 받고 해드릴게요. 하루 일당 있으니까 남자 일당 뭐 하루 한 3-40 안 됩니까? 막 그 정도 받고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요런 것도 근데 얘가 얘는 와트수 커야 되고 60볼트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관광지 같은 데 많이 봤죠. 그 다음 요거 두 발 달린 건데 노인들 자빠지니까 타지 마시고 이런 거 이런 거 세 발인데 얘는 좀 삐리해 보이죠. 딱 보면 아 좀 없어 보인다. 쇼바도 좀 없어 보이고 브레이크도 없어 보이고 아 이래 없어 보이는데 또 싸거든. 이런 거 싼 맛이 살짝 나거든. 뒤로 제낄 수는 있네. 싼 맛이 살짝 나거든. 그래 되면 이제 싼 맛 좀 나면 이제 안 타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개 갖고 상품을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비교해 주면서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어떤 자기 경제적 수준에 맞게 타야지. 근데 그죠? 어느 정도. 근데 이거는 딱 봤을 때 1인용인데 탈 수는 있는데 부품이 좀 조잡하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딱 케어가 된다. 쇼바 이쪽만 나가리 안 되면 중국 아직 부품만 잘 돼주면 얘도 그냥 탈만은 하겠다. 근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퀄이 높은 건 아니다. 아까 그 네이발 달린 거 있죠. 그게 퀄이 높은 거야. 그런 거 타야지. 노인네인데
다리를 저를 묶었냐 얘는. 아 이거 로딩이 늦어서 못 보겠다. 아니 사지 마요. 자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이런 거는 좀 이쁘고 까리까리한데 이게 잘못 뽑으면 힘이 없어 언덕을 못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60볼트나 72볼트 이런 걸 올라가야 돼. 오 괜찮네. 1000W짜리 이런 거 하면 봐 145만원 이 정도 주고 관세배송비가 200주면 이 정도는 언덕 같은 건 올라간다고. 근데 뭐 싼 게 싸게 팔아야 보통 한국 사람들이 싸구나 이러면서 사거든. 이런 거 필요한 거 이런 거 하고 싼 거로 때려 찍어갖고 팔아뿐만 배터리 충전기 없는 겁니다 이런 거나. 자 이런 거 해갖고 싼 걸로 내려 찍어 팔아뿐만 이거는 언덕 못 올라간다 울면서 나한테 전화 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언덕 올라가죠. 언덕 어느 정도는 올라가요.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진짜 싼 것들 있잖아. 36, 48, 650W 뭐 이상한 거 500W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뒤에 기어 없는 거. 아, 그 뚜껑 덮어놓고 이상하게 되는 거. 그런 거 언덕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들은 언덕 잘 올라가는 거는 언덕형이라고 등판력이 좋다라고 적어놔요. 그런 거 사야 돼요. 우리나라 잘못 수입해가지고 평지에는 잘 돌아다니는데 언덕 만났을 때 둘 다 걸어가. 이 밀고 가. 시급하는 거지. 막상 이렇게 해서 타보면 애들도 제품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기엔 좋아요. 노인인데 휠체어 타고 다니면 뭐 다 됐는 거지 이제. 그냥 이제 아 저 이제 가는구나. 근데 요런 거 타고 다니면 아 좀 살아 조금 아 연애 좀 할 만하구나 이랬는데 휠체어 다 타고 다니면 아 이제 송장이구나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되고 늙으면 다 타야 돼요. 늙으면 다 타야 돼. 자, 늙으면 다 타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걸어 다니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시장 볼 때 다리 아프잖아요. 딱 놀아야지. 자, 우리 몇 분 정도 했죠? 11분 했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어디로 오냐? www.당진아재.com으로 오셔가지고 그죠?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내가 어디에 박아놨냐면 노인전동차 여기다 봐. 전기자전거 노인전동차 여기다 들어와. 그러면 들어오시면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처음에 노인 스쿠터 노인 카트하고 두 군데 요 위에 두 군데 1번하고 2번 여기다가 박아놨다고 계속 쌓아놓을 겁니다. 수천 개. 근데 할 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저희가 못하고 딱 하나만 더 봅시다. 딱 하나만 요 옛날에 요 노인 스쿠터 카트 여기 많이 올려놨거든요. 요런 거 한번 보시고 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0볼트 아니면 사지 마세요. 그리고 바퀴 작은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후회합니다. 그러고 이왕 사는 거 좀 제대로 된 거 좀 사시고 아마 모른다 해도 그 다음에 이런 거 여성용인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좀 필요한 것도 보여줄게요. 이런 것들은 언덕 다 못 올라가요. 필요해요. 이거 보면 다 48볼트거든. 이런 것들 없어 보이죠. 약간 빈약해 보이잖아. 가격이 싸다 그러면 살짝 의심해봐야 돼. 가격이 싼 기준이 100만원이야 아 150만원 140만원이야 요런 거 조금 보이는 눈이 있거든. 70만 원대 80만 원대 이런 거는 그냥 굴러만 가요. 앞으로 그냥 평지예요. 그냥 승차감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자전거 같은 거예요. 자전거인데 평지만 가요.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스키보드 왜 들어있냐 여기. 하여튼 이렇게 되고 바퀴가 크면 클수록 좋고 그렇다. 내가 탈만한 게 이거 안 사.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싼 거 좋아하거든. 이런 거 30만원짜리 이런 거 사가 평지에 왔다 갔다 그러시고 뭐 언덕 올라가 안 올라가도 여자들은 별 불만이 없더라고. 시장 갈 때 왔다 갔다 그러시고 사시면 되고. 특이한 거 하나인데 이건 뭐지? 노인 스쿠터 사려온다 이동 카트. 오이 뭐야 카트처럼 생겼는데 이런 것 그래 하나 갖고 있어야지. 좋다. 아저씨가 이제 장애 발이가 불편하신가 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 중국에 이게 많더라고. 올라가서 저건 뭐야? 아 휠체어를 걸 수 있는 휠체어를 걸 수 있는 지프네. 휠체어를 제가 뒤로 밀리지 말라고 언덕에서 잡아주는 건가 봐. 여기다 묶겠지. 오 재밌네 이거. 여기 있네. 아저씨 하네. 여기다 이제 휠체어를 가라 메꾸는 거야. 뒤로 이제 언덕 올라가면 이게 휠체어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바퀴 달렸으니까 사이드 브레이크처럼 딱 묶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리모컨 딱 키니까 근데 이거 못 고치면 난리 난데 이거. 내가 고치겠지 어떻게든. 뒤에 딱 접어가 막 타고 다니다가 이야 이거 대단한 걸
중국 아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와, 한국인들이 못하는 걸 다 합니다, 애들. 어, 이 양쪽에 다 문도 다 개방되어 열리고. 비 오는 날에 비 맞으면서 휠체어 끄집고 막 가봐요. 우울하지. 근데 이런 거 있으면 멋지잖아. 아, 멋지네. 탁. 딱, 리모컨. 오, 뒤에 가서 문 닫을 필요도 없어. 쫙. 전동 실린더가 달려있는가 봐. 착. 비는 안 들어오겠나? 아, 안 들어오겠다. 어, 이제 전동 카트가 돼. 이건 얘는 언덕 등판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용 좀 봅시다. 아, 궁금하네. 야, 58A, 58A 정도면 파워가 크고 60V 58A. 야, 손잡이 5도어, 3도어, 1인용, 지프 이런 거 왜 되냐? 공장 직접 판매, 60V. 그러니까 이걸 내가 너희가 이거 사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사양을 잡자. 모드와 색상 교체하고 다 해라. 나는 그러면 엄청나게 세게 때리지. 왜냐면 배터리 졸라 세게 크게, 그 다음 모드 졸라 세게 크게. 고객 서비스에 나는 이렇게 직접 여기다가 말을 해가지고 직접 여기로 와꾸를 제작할 거예요. 필요한 거 잘못 싸게 사보면 이것도 언더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좋은 걸로 다 때려놓고, 좋은 걸로 다 때려놓고 나는 이거를 살 거예요. 오케이. 아, 멋지네요. 다시 한번 보고 심하게 합시다. 어디로 오냐? 당진아재.com으로 오시면 됩니다. www. 그리고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링크에 걸어놓을게요. 상품 설명에다가 링크도 걸어놓고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덥석 못 삽니다. 왜냐하면 물어보고, 공장에다 물어보고 협의해서 사야지. 그냥 뭐 덥석 사지는 못하잖아요. 관세하고 배송비는 별도고, 운송비 컨테이너 넣어오는 비용 별도고, 집에 내려가, 집 앞에 내릴 때 내려가지고 한번 사놓고 한 3,400 주고 내 장난감식으로 갖고 노는 거지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차로 타는 거 없잖아. 차도 사면 한 10년 타면 끝인데, 그죠? 쫙 타고 놀고 이런 거 싸가 놀면서 즐기는 거지 인생은, 그죠? 뭐 있나? 아. 자, 당진아재였습니다.